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카카오의 2020년 및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가시화된 카카오의 성장에 대한 최성근 등 공동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카카오의 2020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집단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를 포함한 97개의 계열 회사를 통해 톡비즈, 포털, 신사업, 게임, 뮤직, 웹툰 등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매출액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0%였고 팬데믹 전이었던 1분기 매출액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3%여서 팬데믹하에서 고객들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3년간 1분기와 2분기 매출액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증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은 405억 원이었으나 2020년 2분기는 978억 원을 기록하여 141%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페이먼트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31% 증가해서 팬데믹하에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매출은 크게 플랫폼 부분 매출과 콘텐츠 부문 매출로 이루어집니다. 플랫폼 부분은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으로 구성되며 신사업은 크게 모빌리티와 페이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성장했는데 모빌리티 신규 매출원 확대와 페이 결제 및 금융서비스 확대 덕분입니다. 매출 성장으로 인해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콘텐츠 부문은 뮤직, 게임, 웹툰 등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로 구분됩니다. 유료 콘텐츠 글로벌 거래액이 72% 증가한 것을 볼 때 콘텐츠 분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실적을 제외하고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첫 촉매제가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상장입니다. 카카오뱅크 2019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019년 영업수익 6,650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 단기 순이익 136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 4년차에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453억 원으로 속도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상장 디지털 은행인 바로머니가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2020년 6월에 완료한 펀딩에서 2020년 예상 영업수익 4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4.5억 달러로 평가받은 것을 보면 주가 매출 비율이 11배였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카카오와 같이 바로머니도 미국 최초의 지점이 없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디지털 은행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뱅크의 2020년 영업수익은 7천에서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바로 머니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고 PER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미국 S&P500 밸류에이션 대비 30% 할인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면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약 6조 원, 양 시장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에서 3조 원이며 2020년 9월 현재 카카오 시가 총액 33조 원 기준으로 6에서 9%입니다. 현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향후 20에서 40대 침투율 확대와 50대 이상으로의 이용층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카카오 기업 가치 증대에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상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카카오 네테크핀 포트폴리오는 큰 성장 동력입니다. 카카오가 국내에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모빌리티, 금융업, 게임 등의 분야에서 확장세를 보인 결과 주식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업종 1위 사업자인 네이버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0년 예상 순이익 기준 카카오의 PER은 85배, 업종 시가 총 1위 네이버는 67배입니다. 카카오의 2020년 및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 각각 28%, 23%인데 비해 네이버는 15%, 13%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사업 영역의 글로벌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지배적 위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리더 중 하나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주식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카오의 성장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주식에 대한 피드백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최성근, 장두섭, 문홍철 저자님의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